형님 또한 아버지 귀한 협약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각 교단의 귀한 목사님들 주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협약식을 통해서 또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또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또한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께로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1절만 찬양 세 번만 부르고 우리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내는 영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공정여 마리에게 나시고 언제 올라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사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부사 천능하신 나라를 높이 나가시사 제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역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옵나이다. 아멘. 지구촌 선교회 대표회장이신 오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고 기적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교회 교단장 초청 사랑 나눔 설명회 및 이 아버지 사단 범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암흑한 시대에 정말 귀한 종들이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네 능치 못함이 없다 했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에 있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구촌 중앙신문 대표이신 이태 목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결혼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네, 설교 말씀에 사랑이란 이사장님이시고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나눔운동의 선두주자이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우리 한국교회를 빛냈던 우리 서경석 이사장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중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씀으로 내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나눔 설명에 참석하신 교단장님들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금년 5월 4일 처음 출범해서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8년 전에 출범한 나눔과 기쁨이었는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재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점은 이 단체의 특별한 출범 동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현실을 정면 돌파하는 대대적인 기독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가 존경을 회복하고 크게 부흥의 계기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 운동은 도대체 어떤 운동이 되어야 하겠는가? 바로 대대적인 나눔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참으로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인가를 이 요한일서가 너무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마땅히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냐. 그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3장을 최근에 다시 읽고 우리의 현실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나눔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자. 문준경 전도사님, 손양원 목사님,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분의 삶을 본받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이 하려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사랑의 나눔을 크게 키우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지금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나눔은 저희 단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프로그램부터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무료식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료식당은 후원자 모으기가 아주 쉽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료식당 후원자가 두텁게 모이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의 나눔 운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지난주에 경기도 화성과 안산에서 두 개의 무료식당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개 전국 시군구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저희는 130개 시군구에서 무료식당을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무료식당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무료식당은 대형교회가 하면은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들 교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식당은 누가 해야 되느냐? 보통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돕고 기업도 돕고 세상 사람들도 전부 열심히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나눔 운동은 바로 작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료식당은 교회가 재력이 있다고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궁핍한 형제를 꼭 도와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돌파구를 찾는 목사님들에게 무조건 무료식당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유해 왔고 제 말씀을 따라서 무료식당 하겠다고 하신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무료식당을 하면은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무료 코로나 때문에 무료식당을 개설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자영업자의 60%가 수개월 내로 문 닫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북 안동시의 권석호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40평짜리 1층 식당을 보증금 1,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500만 원으로 낮추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월 임대료는 70만 원이죠 그런데 모든 냉장시설 또 식탁, 의자, 식기, 조리시설 이런 모든 주방
설비들을 전부 그냥 무상으로 물려받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 우선 먼저 뭐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모아서라도 식당부터 먼저 계약을 맺으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무료 식당은 한 시군구에 처음에는 한 시군구에 무료 식당을 하나씩 세우자. 그랬지만 하면서 보니까 한 시군구에 두 개, 세 개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음식들 사방에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병원 급식, 호텔 급식, 기업 급식, 식당 급식, 여기서 음식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로 엄청나게 음식을 만들고 도시락까지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수거하는 비용만 들면 됩니다. 셋째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은 교회가 가만히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돕지를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땀 흘려 모금을 해야 됩니다. 식당 계약을 하고 그 무료 식당 사진을 보여주면서 CMS 모금을 하고 거리 모금을 하면은 모금이 엄청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식당을 위한 모금은 아무도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거리 모금도 동네의 교회, 학교, 기업, 식당, 병원, 미장원 등 동네의 유지들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리 모금을 꽃갈 모자를 쓰고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모금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기증하면 그분들은 거리 모금만 돕지 않고 무료 식당의 지속적인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금이 무료 식당을 위한 모금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 모금만으로도 충분히 식당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료 식당은 사랑의 나누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독교 전체가 하는 활동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큰 교회 은퇴 목사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큰 교회와 그 교회와 중형교회 목사님들을 상임대표, 공동대표로 모시고 장로님, 집사님들, 중요한 분들을 지도위원, 특별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이 무료식당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은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만 되자 그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무료식당은 사랑의 나눔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무료식당으로 교회가 빛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도 모든 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나눔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김삼환 목사님, 김정서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송중경, 송기성, 이광선, 이종윤, 최성규 이렇게 여덟 분 목사님을 저희 단체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료식당은 지역장의 목사님이 시작을 하더라도 지역의 목사님들과 다 같이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안산 상록구에서 순복음 샬롬교회 이재순 목사님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12명의 목사님이 130개의 도시락을 가져가서 자기 교회 주변에 굶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무료 식당을 통해서 주변에 12개 교회가 크게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무료 식당을 위한 CMS 모금에도 이 12개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식당 활동은 크게 성공하고 전도에도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내년 말까지 253개 시군구에 전부 무료 식당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빛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무료식당은 어디까지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의 나눔 운동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네 가지 사업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의 전환입니다. 법적, 재정적, 건강상의 가정적인 이유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저희 사랑의 나눔에 전화를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달려가서 무조건 그들을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찾아가 그들을 돕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나눔가게 이런 활동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거를 다 같이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관심 가는 게 불우이웃 돌봄센터입니다. 지금 가출청소년으로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20만 명이 있습니다. 19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매년 2천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자립을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이거야말로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는 정부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우이웃을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관심 갖는 것은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각 교회의 중고등부가 반토막이 나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은 이제는 사랑의 나눔이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NGO가 뚫고 들어가서 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활동을 진행시켜 오다가 최근에 사랑의 나눔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에 저희 오랜 동역자인 표세철 목사님이 개혁총연의 총회장이 되면서 개혁총연이 사랑의 나눔과 MOU를 체결하고 사랑의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총회 강영진 총회장도 저희와 MOU를 체결했고 이어서 또 전부 4개 교단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황이 그 후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 20개 교단이 사랑의 나눔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20개 교단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 주 전에 총회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50개 교단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나눔 운동의 주역이 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50개 교단만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0개 교단은 충분히 힘을 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주 전에는 교회 본질 회복 운동 등 네 개 선교단체가 사랑의 나눔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선교단체들도 봄물 터지듯이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하고 자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과 같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이 교단은 사랑의 나눔에 합류해서 나눔 운동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결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교단들이 합동이나 통합과 같은 큰 교단이라면 이런 결단을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놀라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안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한 시군구마다 두세 개씩의 무료식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온 나라가 야 굶주린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전남 광주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가 광주시에서 무료식당을 하겠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개혁총연 소속 목사님인데 개혁총연에서 권고 편지를 총회장님이 띄워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이 돼서 자기도 무료식당을 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10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허세춘 총회장님은 광주의 개혁총연 목사님들이 이 새로 시작하는 이 목사님을 열심히 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개혁총연은 아마 10개 내지 20개의 무료식당을 만들 역량이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힘을 크게 모으면 전국에 500개 내지 1000개의 무료식당을 만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500개, 50개 내지 100개의 교단이 전부 힘을 합해서 사랑의 나눔의 회원을 수십만 명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사랑의 나눔의 전화에서 도움을 청하면 전국 방방곡곡의 목사님들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0개 교단이 위기 투합하면 대한민국의 불우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20만 명의 갇힌 청소년들, 고아원을 나온 청소년들, 교도소 출소자들을 돌보는 사역은 이것은 교회 목사님이 하는 것이 가장 맞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들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우리에게 맡겨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단 총회장들은 사랑의 나눔이 하려는 일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교단들은 교단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홀대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단장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고 한국교회 나눔 운동에 우리가 주역이 되자, 주역이 될 것을 지금 다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단들을 전부 불러서 나눔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큰 교단을 저기다 놔두고 작은 교회와 작은 교단을 택해서 당신의 놀라운 나눔운동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땅입니다. 이 작은 교단들의 나눔운동의 결단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엄청난 부흥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수십만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만들어서 전 국민적인 기독교 나눔운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계속 개교의 주의였는데 개교의 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지역 공동체 주의로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질까지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데에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모든 교단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역사적 운동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단장님들이 모여서 정말 전 국민적인 기독교 나눔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이 운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희가 대대적인 나눔운동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받게 하고 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구원시키는 그런 통로와 나눔이 아닌가, 또 우리 한국교계를 위해서 나눔운동의 선구주자이신 이사장님 취재와 그맞게 우리 사랑의 나눔이 우리 또 교단장님들 또 성도단체장님들 연합해서 작은 불신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불소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작은 마음 정성 드리는 헌금의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안영아 교수님 나오세요. 헌금기도 시사 포커스 우리 문화교육원 원장 겸 교수이신 우리 안영아 교수님 헌금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도 감사해서 저희들 남은 여생 주님께서 살고자 우리 선동수 이사장님 모시고 사랑의 나눔으로 출범해서 앞으로 좋은 일 하고자 저희들 이곳을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남은 여생 저희는 주님의 온전함으로 봉사하면서 주의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세위에서 작은 정성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정성 주님이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단체에게 앞으로 가는 모든 일에 임마누엘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맞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알자 실천하는 거룩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을 뵐 때 늘 존경스럽고 또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계적으로 교회들이 다 침체되고 어려운 목회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계의 미지를 쇄신하고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건강한 우리 한국교계에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 좋은데 이 작은 나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이미지 회복이 되고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해서 일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다 존경스럽고 각 교단의 교장님들 또 선교단체의 대표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누구 한 분 소홀하지 않고 오늘도 큰 이제 우리 교계의 참 단체장님들이 스케줄만 아니면 다 꼭 동참해야 되는데 다 이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4차 모임 때는 더 크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범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일을 전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순서에 빠졌더라도 여러분 절대 저거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릴 테니까 좀 우리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개혁총회 총회장이신 우리 조황한 우리 총회장님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총회장님은 경찰청 경찰선교에 이바지한 평생을 이바지한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총회를 이끌고 또 교계에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총회장님 축사의 말씀 인사와 축사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갑자기 강중전 전도하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좁은 길을 찾아왔습니다. 제 평소에 목회하는 동안 또 선교사 유명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여기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들은 4년, 7년을 신학 공부하고 또 연구했지만 그런 지식적인 그런 신학에는 눈에 뜨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참 실천 신학에는 신학했다. 한국교회가 실천 신학을 바로 했더라면 오늘의 코로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한국교회의 위기야. 하던 일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건 해결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수학이 좋고 경제적인 식이 발달해도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종교적인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대천 말씀 그런 말이었어요. 나는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은 누구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오직 영광은 하나님. 아멘. 그는 십자가의 참된 신앙의 구원의 도리를 바로 판별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가시관 앞에서 물을 끌었다면 일본은 경제의 동물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경제 대국이 아니라 경제 동물에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잔인하게 공산주의가 더 악한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찌무라 내촌 그분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말만 들었더라면 오늘의 일본은 전 지답을 알아. 잔인한 나라에서. 악한 악령이 역사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는 한 분 꼭 우리 대한민국에 존경해야 될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김만남 박사.
감리교회 2대 총장으로 레위 감리에서 자라서 2대 총장으로 마지막 집을 맡으신 그분을 결혼도 하려 했습니다. 그분은 그 묘지에 가거든요. 우찌무라 내촌감사의 묘지에 그런 많은 족구에서 족구는 세계에서 그랬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대 총장인 김열란 박사는 고인의 묘지에 가니까 항상 피고 시인 말고 피고 고인사에 갑시다. 저도 이력이 많고 정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해봤어. 아무런 의미가. 제가 경찰 선교에 40년, 현직 청와대 경호실장과 회장을 현직 지나갔지만, 경찰이 서울 경찰, 예수 경찰이더라. 그리고 청와대, 예수 청와대가 되더라. 백만 공직자 선교협회 제1회 대표회장을 지키면서도 공직선교 백만은 예수 선교가 예수 공직사에 맞더라. 숨어서 외치는 사람이 합니다만 축사 수리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창설을 하신 정말 서장석 목사님 예. 예, 존경합니다. 아, 네. 강명준 목사님 네, 크게 존경합니다. 아, 네. 강 목사님 초청 안 받았으면 모두 드렸습니다. 예. 네, 저기서 왔고 축사의 모습을 막 저라도 흥하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불을 보입니다. 아멘. 겸손하시고 아멘. 온유하시고 아멘. 끝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성기회적 아멘. 성기회를 받을수록 성기는 자가 가정도 잘 되고 성기는 자가 나라도 잘 되고 아멘. 성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나라 대통령 누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잘 섬기네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 제물이요. 또한 복음 전파의 가장 귀한 섬기를 맡은 이거든 보이신 어른들을 다 총회장님 아멘. 보낸 목표를 하셨고 아멘. 경험기도 하시고 특별히 여기 모이신 것을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여러분들 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동경하는 우리 조영환 목사님 우리 개혁통의 총회장님이시고 한국교회에 오늘 비춰주시고 지금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 또 순수하셔야 복음적이시에요. 그 나눔 운동을 앞장서서 지역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총회장님이 우리 사람이라는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예, 복이 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각 좀 짤막하게 하여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장 한영총회 증명 총회장님 신상철 총회장님 등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장 총연 개혁 총회장 지강식 총회장님 이어서 해주시고 예장 총연 고신 총회장 안병상 총회장님 세계비전 봉협회 총재 장봉익 목사님 이렇게 또 이어서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신상식 목사님 세상에서 지극히 작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종과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귀한 자리에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단을 넘어서 또 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지역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렇게 MOU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 박수도 안 합시다. 이웃사람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세워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줄 수 있는 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축하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축하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름답게 좋은 열매 맺어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방직통 회장님 예, 응답해 주시고요. 예장면에 속한 교단이 한 약 75개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총괄하신 우리 직함식 총리장님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오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축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선 판도에 이렇게 옆에서 인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강현주 목사님 전화를 받고 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 자꾸 감동이 야 너는 그거 가야 된다. 아멘. 좀 감동을 주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 나눔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네. 네. 존경하고 예, 참 선뜻 처음 제가 전화드리고 설명을 그 전화상 구두상으로만 해서 예, 참 안 잡히거든요. 사무실에 직접 와서 이 사람이 좋은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가는데 예, 총회장님은 선뜻 예, 하루 정도 이틀 기도해 보시더니 이렇게 선뜻 추천도 해주시고 또 참 일어도 해주시고 이렇게 친히 바쁜 스케줄 다 취소하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정으로 등록된 총회가 약 75개 총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분들도 다 이렇게 같이 많은 운동, 복음 운동을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예정 총련 고신 예, 안병상 총회장님 예,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총회장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병상 목사입니다. 여기 순서대에 보니까 예장총련개혁총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장총련은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의 총 연합회입니다. 176개 교단을 연합회고요. 이사장님은 이강명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상임회장이시고 지각신 목사님께서 총무가 되십니다. 저는 고려계 전 총회장이고요. 서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뭐 사회단체 이런 데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고 그냥 초대해서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 해도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의 나눔이라고 돼 있어요. 참 멋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표으로 느낍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지방님 목사님도 안다면 제가 한 4년 정도 교단에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70여 명을 40년 이상 모셨어요.
섬겼고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배척기업 이사장을 하면서 여러 단체를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곳에 이렇게 오게 돼서 축사까지 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직이 하나님 것이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단법인 명칭을 보니까요 생각난 것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나 귀한 보신 예 합동 보신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사소한 계단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비전 공협회 총재이신 장봉기 목사님 순복교단의 한일을 감당하신 우리 총재님이신데 제가 오랫동안 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나눈 운동을 같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남은 협약식에 초청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나한테 다시 문자 오는 건 축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살아남은 협약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직접 뵌 일은 없지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 통해서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정말 참 존경스럽고 저 어떠한 신앙인 모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영진 목사님은 저가 한 10년 좀 한 15년 정도 전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사회를 하는데 참 진실하시고 열정이 있고 뭐든지 하면은 성실하시게 참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일을 하시는데 참 잘 되겠다. 정말 만날 분들이 만나셨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어지면서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거의 잘 안 나갑니다. 왜냐면 제 일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그냥 승낙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세계 비전 봉사 협의회를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넘게 대표장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세계 비전 봉사 협의회 내에 세계 선교, 세계 성전 건축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성전 건축 선교회는 매년마다 교회를 하나씩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호치민 쪽에 까이라이 쪽하고 불구 쪽하고 짓고 작년에는 또 이제 태국에 짓고 올해도 이제 태국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교회를 건축한다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끌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협력하는 분들이요.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듭니다. 미국에도 제가 집회를 나갔는데 이번에도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53일 동안 6개 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뜻들이 모여져요. 그러면 1년에 꼭 교회 하나씩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재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냥 하라. 계속을 저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MOU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 좋은 말씀을 받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교회를 건축해줬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건축해주지 않았다면
뭐 일제 때, 뭐 6.25 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있었어요? 교회 때문인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교회를 하나씩 건축해 가자. 건축하면 보통 한 2만 불에서 2만 불, 3만 불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1년 하나씩.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사랑나무의 어떤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인지 이사장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진행이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오늘 이 사랑나무에게요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뭐 10년, 20년 그렇게 살 건 글쎄요?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얼마나 있으면 은퇴예요. 얼마나 있으면 이제 뭐 한 4, 5년 남았는데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좀 젊게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마지막 중학교 살 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너를 뭐 했냐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만 생각하는 거죠. 받은 거에 대해 생각,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단체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축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봉 목사님은 우리 조기 목사님 재측근에서 오산리 기도원이 한참 성장하는 그 축을 담당하신 분이 한봉 목사님이세요. 그때 15년 전 그때 오산리 기도원이 한참 봉성장하고 많이 물릴 듯이 앉을 자리 없을 때 그 역할을 우리 한번 목사님하고 우리 그때 스태프들이 오사리에서 이렇게 기도운동, 성령운동, 복음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또 우리 나눔운동을 한번 같이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인내하면서 이 거룩한 나눔운동이 전국으로 한국교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뭐 기업들도 좋은 일 한다는데 다 훈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누군가의 발판을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잘 다지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끝없이 우리는 전진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보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식적이고 보이려고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제 한번 우리 교단장님들과 성교 단체장님들과 함께 운동을 같이 이사장님과 함께 펼쳐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번 한 축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개혁총련의 총회장님이신 회세철 총회장님 별수록 참 친근감이 가고 참 그 지역에서 태는 그 지역에서 아주 이 나눔으로 소문난 총장님이 술순서거하시고 정말 성실하시고 주변의 목회자들의 친성이 대단하신 총장 개혁총장님도 얼마나 총장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훌륭한 총장님이시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름 일이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저희 총회만 몰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도 같이 나누라 그러고 사랑도 나누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 교단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처음에 이제 저희 사람을 합동총회와 개혁총련 우리 패스철 총장님하고 약 한 달 전쯤에 사랑하는 본부에서 회박식을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또 우리 강릉시에서 사랑하는 그 좀 예배를 통해서 취지를 듣고
평소에도 이제 존경하는 우리 서영서 이사장님, 예, 나눔에 저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다 목회자들이라면 어려운 이웃들 참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평생에 다 하신 줄 압니다. 네, 이런 예, 사랑이 나눔 본부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연대를 하면 예, 또 CMS 모금이나 여러 가지 로우아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예, 교회 본질 회복운동 총재님이신 한유한 목사님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 일의 가치입니다. 예, 참 협력을 하고 참 대단한 이제, 교계 어르신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초청해서 이 일을 운동을 합니다. 우리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십니다. 박수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성 목사님하고는 같이 일한 지가 벌써 17년 됐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본질회복운동을 위해서 30년 동안 일하고 심부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경선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게 된 것은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데 우리는 토를 달 것도 없고 이유를 달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니까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예수님처럼 살자는 이 모토 하나에 흠뻑 저는 빠졌습니다. 저는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야지 국가도 가정도 사랑하고 또한 전 세계 우리 한국만큼 대한민국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을 받은 그런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제2의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사랑 나눔과 같이 이렇게 협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 기독교 방송 박찬영 이사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 신문 언론사 관계된 분들도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멀티미디어 시대에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 걸어가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축사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기독교방송 박찬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연합기독교방송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을 하나님 앞서 지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뜻이 있게 독창하게 됐습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장대환 목사님 등단해 주세요. 의료 선교를 평생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같이 우리의 이 걸음 나눔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폭탄 채트를 보니까 내 처음 시장 예약하나 나중에 신의 창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비전이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우리 한국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이사장님과 실무진 또 우리 사회에 맡겼던 한국사님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드려드립니다. 예,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생각하고 귀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씨앗을 많이 뿌리놓으셨는데 이제 한국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죠. 우리 각 교단장님들 또 성교회 대표님들이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누구만의 공유물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하자는 취지겠죠. 그래서 예, 더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우리 합동 보수 총회 박성기 총회장님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화장실 가셨나보네.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인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입투수 성교회 대표이신 김수경 성교사님. 가족 세트 전도 선교회 우리 박영수 목사님 잠깐 나오셔요. 예. 예, 여기에 참석하려고 저 지방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를 취소하고 지금 다녀오셨어요. 예,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 제가 참석한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족 세트 전도로 가족들이 전도되는 이 사역을 43년 동안 해왔습니다. 김천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안동을 거쳐서 급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지구촌 선교회 대표이신 원영숙 목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각 선교회 대표님들도 같이 일에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걸어간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선교회 우리 본부장이신 이균재 목사님 좀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입투수 선교회 회원이 한 2,000명 되는데 김수정 선교사님 자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밖에도 우리 예장총년 개혁총회 노회장이신 이진희 목사님 혹시 오셨어요? 이진희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사포커스 문화교육원 원장이신 우리 네, 안영아 교수님 잠깐 드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박성기 총회장님 혹시 나가셨나요? 예, 바쁜 스케줄이 있으셔서 일을 보러 가셨나 봅니다. 그 외에도 설명 못 드리고 인사 못 드린 우리 목사님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 삼촌장님 잠깐 우리 올라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랑이 많은 본부의 모든 행정 사무 이제 일을 보시는 우리 귀한 사무총장님 인사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 교단장님들께서 오늘 초청에 응해 주셔서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나눔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로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신부름 할 따름이고 여러분 우리 교단장님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단체장님들 협약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저기 사회 예약 공사님 오신 분들 일일이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같이 나오셔서 지금 바로 진행하시죠. 같이 시간 관계상 총장님들 선교 대표장님들 같이 나오셔서 해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위로 올려야 될까요? 예, 위에 올려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될까요? 예, 그냥 위로 올려야 돼요.
지방식 총장님 네, 먼저 등장해 주십시오. 주세요. 예. 이거는 내릴까요? 예. 예. 마이크 잠깐 이게 마스크 벗어. 개인적으로 하시고 있다 단체로 하고 예. 사진 찍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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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들어 한 번만 찍고 한 번만 찍고. 네. 이거 일일이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니 그걸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죠. 예, 예. 역사에 남는 거니까요. 예, 예.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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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이렇게 나와서 한번 쳐. 자, 그래요. 자, 포옹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고 들고 계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이진희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이재민 목사님, 네, 좀 이따 보관해서 드릴게요. 그 사이즈. 예. 그 다음에 김수정. 네. 김수정. 예. 김수정입니다. 올라 오세요. 예. 아, 김수정. 네, 이투스 선교회. 네. 그 다음에 원용숙. 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갈고 일단 내려가시고요. 그다음에 원용숙, 네, 원용숙 목사님. 볼펜 있으세요? 네, 볼펜 원용숙. 볼펜 보면 다음부터 불러주시죠. 네, 다음부터. 다음분은 이태휘 목사님. 이태 목사님. 이태휘 목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인하시고. 사인하시고 한쪽에 또 사인하시고 두 번 하셔야 돼요. 네, 두 번 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있습니다. 하나 둘 네.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 대목사님 이태휘 이태휘 목사님. 네, 네. 우선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수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박영수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네. 계속 불러. 자, 저 이렇게 좀 보고. 신상철 목사님. 신상철 목사님.
알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고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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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네.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신상철 목사님. 장대환 목사님. 장대환 목사님. 장봉희 목사님. 이름을 좀 크게 불러주세요. 28일이요? 오늘 28일입니다. 박찬영 목사님. 박찬영 목사님. 찬영 목사님. 안병삼 목사님. 안병삼 목사님.
안정선 목사님. 이옥자 목사님. 이옥자 목사님. 아,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조광한 목사님. 목사님 못 오셨어요. 안 오셨다가 신수교 목사님, 한학균 목사님, 조병우 목사님 못 오셨어요. 이진희 목사님 제가 대신 예 한번 더 대신 박만수 목사님, 박선원 목사님, 뒤로 한번 올라가 주셔서 그거 안 드신 분은 이걸 하나
저걸 반납하셔야 됩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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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쁘게 일자가 되게 이쁘게 들으세요. 자, 앞에 보세요. 너무 잘 나왔어요. 사무총장님 뒤로 조금만 놓아주세요. 예, 예.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